안녕하세요. 아,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laughs> 어,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이제 화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식의 공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뭐, 각자 다 화학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 과정 중에 한 번씩 접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화학에 대해 관심이 생겼으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 여러 가지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 앞서서 제가 하나 정도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화학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으신가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듣곤 합니다. 화학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이란 변화의 학문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여러 물질들의 상호작용을 보기 때문에 관계의 학문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전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다 라고 말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학은 바로 예술이다. 자, 화학이 왜 예술인가? 이게 그냥 아름답고 보기 좋아서냐? 그런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만 갖고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음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시행착오를 걷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공유를 해야만 그 분야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화학 역시 이처럼 굉장히 실험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무언가를 밝혀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화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용어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우리는 될 화, 배울 학이라는두 개의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된다라는 식으로 간단히 생각하기도 하고요. 혹은 또 영어 단어인 케미스트리의 사전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무언가 그 분위기나 관계를 의미하는 너와 나의 케미스트리. 약간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 실험적 학문이라고 말했던 화학에는 굉장히 큰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위험하다라는 오해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이 케모포비아라는 화학 자체나 화학 물질들을 두려워하는 풍조가 요즘 세상에 만연해 있다는 걸로도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화학에 관심을 더 가져야만 합니다. 더 이상 화학이라는 것은 오래된 격언처럼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게 통용되지 않는 아는 것이 힘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관심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화학에 관심을 갖고 보기 위해서는 이 화학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무언가를 다뤄야만 하니까 물체라는 것에 집중해야만 하죠. 그리고 이 물체라는 것은 형태나 그 부피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느 실질적인 물질을 물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건 단순히 도구거나 규격적인 거니까 우리는 이 물체 자체를 이루는 근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관찰해 봐야겠죠. 바로 물질입니다. 자 물질은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철도 있고 유리도 있고 수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물질을 이루는 더욱더 기본적인 단위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이 부분이 바로 가장 많은 분들이 화학이라는 것을 접하는 데 있어서 의문을 갖고 이해의 어려움을 표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원자와 원소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원소라는 것은 재료적인, 어떤 질적인 측면을 의미하고 있어요. 유리 구슬이 하나 있다. 그럼 이건 유리라는 재료로 이루어져 있죠. 이처럼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질적인 측면을 우리는 원소라고 말합니다. 그럼 원자는 무엇이 다른가? 유리 구슬이 있더라도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0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의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원자입니다. 철이라는 특성을 나타내는 원소가 그 그것을 의미하는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원자들이 몇 개가 있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양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원소와 원자가 무엇인지를 이해했으니 이제 그 시작부터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기본 자체는 원소 혹은 원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가 라는 걸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여기 보이는 그림이 바로 원자의 구조를 그려본 것입니다. 자, 구조를 사,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왼쪽 그림에서 가운데 뭔가 동그랗고 단단하게 뭉쳐있는 것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죠. 우리는 저것을 원자 핵이라고 부르고요. 쟤네들은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작은 입자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것처럼 표현된 것이 바로 전자라고 하는 작은 입자인데요. 자, 이렇게 원자는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가 함께 만든 어떠한 작은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자, 원자라는 용어를 잠깐만 생각해 보자면요. 영어로 원자를 우린 에톰이라고 부르죠.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나눌 수 없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인 에토모스로부터이 말이 유래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요. 나눌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어요. 분명 이 전자를 쏙 떼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 떼놓으면 양성자나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만 남을 것 같죠? 좀더 구체적으로 그려진 그림을 보더라도 이 양성자랑 중성자들도 떼낼 수 있을 것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나눌 수가 없느냐? 여기서 바로 물리와 화학적인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줘서 핵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를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눈 것들에 대해 각각 연구를 하고 발견을 하고 있죠. 하지만 화학에서는 가장 밖에 있어서 떼기 쉬워 보이는 전자는 어떻게 할수 있는데 이 중앙에는 원자 핵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원자 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로부터 원소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 전자가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느냐 혹은 함께하거나 뺏어가느냐로부터 화학 반응이 만들어집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원자라는 것은 가장 정확한 화학적 관점에서의 정의는 화학적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라고 말하는 게 옳겠습니다. 자, 이 기본 구성 요소와 원자는 그럼 어떻게 생겨났는가? 여러분들에게 친숙할 모든 역사들의 시작인 빅뱅으로 함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익히 전화 들으셨을 거예요. 태초로부터 아무것도 없던 순간에 뭔가 굉장히 강한 빵! 하는 폭발이 있고, 이걸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다. 이것을 요약하는 단어가 바로 빅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화약 같은 거를 만약에 터트려 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여기로부터 다양하게 나옵니다. 연기도 발생할 거고, 큰 소리도 나고, 불꽃과 열 같은 것도 주변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이 폭발을 통해서 그 전에 없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가장 간단한 원자이자 원자번호 1번으로 꼽히는 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양성자와 한 개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언제나 이 1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 수소는 너무나도 작고 간단하기 때문에 가벼워요. 지구의 중력이 이거를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수소라는 게 너무 친숙하게 들리는 원소니까 이 공기 중에 수소가 그래 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사실상 공기 중에 수소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수소는 수소는 독성 기체라서 피부에 닿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수소들이 이 가장 간단한 수소들이 서로 만나면서 뭉치게 되어서 헬륨이라는 원자 번호 2번의 원소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가벼운 수소 둘이 만나 봤자 별다른 변화는 없겠죠. 결과적으로 헬륨도 굉장히 가벼워서 지구의 중력이 잡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놀이동산에 갔을 때 은박지에 들어 있는 풍선을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바로 헬륨이라는 기체죠. 근데 우리가 실수로 놓치게 되면은 하늘 높이 날아가서 사라지는 경험들 모두 있으실 겁니다. 자, 이처럼 헬륨은 지구를 벗어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헬륨은 액체 상태로 만들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를 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 쓰이냐? 우리 몸을 진단하는 MRI 같은 장비, 그 외에 수많은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 장비에 모두 사용됩니다. 그런데 헬륨은 20년 내로 모두 지구에서 고갈될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것을 만약에 지구 기체에 남아있는 공기 남아있는 걸 억지로 끌어 모은다면 가격이 1000배 정도 올라간다고 예상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MRI 같은 진단을 받는데 가격이 1000배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원소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떤 식으로 미래에 바뀔 것이냐. 라는 것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소들이 만나 헬륨이 된 것처럼 계속 하나씩 하나씩 붙으면서 수많은 원소가 만들어지면 정말 좋으련만 이것이 멈추게 됩니다. 에너지가 생겨났는데 보시면은 쫙 하고 펼쳐지면서 확장이 돼요 우주는. 그러면 그 에너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퍼지니까 온도가 내려가 버려요. 핵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온도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은 이렇게 생겨나지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다양한 방식들, 뭐 우주 광선을 받거나, 뭐 운석이 충돌하거나, 핵융합을 하거나, 이런 반응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이 생겨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자와 원소들이 생겨났다면 그 다음 단계는 역시 우리에게 더 친숙한 행성이 만들어져야만 할 텐데요. 행성은 그럼 어떤 식으로 생겼느냐? 당연히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장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그림일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이것은 원자나 원소는 아니지만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어떠한 한 지점으로 뭉쳐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태초에 만들어진 그 많은 물질들은 서로 뭉치면서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우리 태양계에서 먼저 시작돼서 퍼진 게 아니라 우주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언제나 우리는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에 밤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이 천문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엄청난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작고 미약한 존재인가를 상상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경이와 신비로움은 화학에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구에 있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들과 우리로부터 몇백만 광년이 떨어졌다라고 할수 있는 곳에 있는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동일합니다 다른 곳이라고 원소가 뭔가 다르거나 듣도 보도 못한 종류가 존재하진 않아요 이건 모두 동일한 전우주적인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자 또한 이 화학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면서 저해 요소가 되었던 계기는 이 원소가 영원히 순환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원소는 만들어진 이후에 자기들이 갑자기 변화하거나 분해되거나 뭉치는 일은 보편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지구에 오랜 옛날 살았던 공룡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원소들과 지금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는 똑같습니다. 그게 재활용되고 재사용돼서 여러분을 구성한 거예요. 그만큼 역사, 모든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우리도 결국 역사가 돼서 미래를 구성하는 재료로 쓰인다라고 생각한다면, 영원한 순환이라는 경이로움이 화학에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가 생겨났으니까 그 멀리 있는 다른 행성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기준으로 화학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초기의 지구를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푸른 별이 아니에요. 자, 초창기 지구는 오렌지별이라고 불렸어요. 그것도 창백한 오렌지별이라는 이름으로. 왜 오렌지색을 띠느냐? 지금은 안 그런데 이것은 바로 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철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명을 후에 이루기까지, 이루기까지 했을 정도로 지각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원소예요. 그리고 이 철이라는 것은 녹이 슬 수가 있죠. 그러면 산화철이라는 붉게 녹슬어서 바스라지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처럼 초기에는 이렇게 산화된 철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오렌지빛으로 존재하는 행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는 대기권이 아직 충실하게 형성되지가 않아서 운석 등이 떨어지면서 외부의 원소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됩니다. 지구에는 없었던 원소라도 그 당시 운석을 통해가지고 지구로 내려오게 되고요. 지금처럼 대기권이 운석을 마찰열에 의해서 태워버리지가 않고 그대로 다 내려 꽂아졌기 때문에 다양한 원소의 존재가 지구에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은 화학적 반응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모든 것은 물리적으로 이루어졌던 먼 옛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화학이 시작되는데요. 지구의 위치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합니다. 자, 지구가 태양계에서 세 번째로 존재하고 있는 행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태양에 더 가까웠다면 지구에 있는 물들은 모두 기화가 돼서 물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요. 당연히 더 멀리 있었다면 은 얼어버리면서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영도에서 100도라는 이 물로 있을 수 있는 짧은 공간, 이 영역 안으로 모든 게 생겨나도록 지구의 위치, 대기권의 조성, 이 모든 게 절묘하게 말도 안될 정도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구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지구는 결국 물이 생겨났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창백한 푸른 별이라는 지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초기에는 대기권이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운석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저기 상처도 나 있고 그리고 여러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환경에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물이라는 생명체에 꼭 필요한 그리고 다양한 화학 반응에 혁신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 물질이 풍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화학 반응이라는 게 시작되는데요. 이때의 화학 반응은 당연히 인간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고대의 화학 반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기의 지구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활발한 지각 활동과 대기 활동이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이 막 치고 화산이 폭발하고 여기저기 막 지진도 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에너지가 높다는 겁니다. 번개, 화산, 지각 활동, 모든 건다 말도 안 되게 거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럼 얘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겠죠. 바로 대기입니다. 대기. 자, 지금의 대기는 약 78%의 질소, 21%의 산소와 나머지 몇몇 몇 기체들이 소량 만나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당시 대기는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때의 대기를 우리는 환원성 대기라고 말하는데요. 뭐 암모니아라든지, 뭐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지금 인간이 살수 없을 것 같은 대기들로 가득 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대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아무것도 생명이 사는 거는 말도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명체가 만들어진 것이냐? 자,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화학 진화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는 이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초기에 1953년에 스탠리 밀러와 헤럴 클레이턴 유리라는 두 명의 과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 같은 실험 장치를 꾸미게 되는데요. 이 커다랗게 있는 동그란 유리로 되어 있는 구속에다가 초기 지구의 환원성 대기들을 집어 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 수증기죠. 메탄가스. 수소, 암모니아, 요 기체들을 집어넣고 고에너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려고 전기를 계속 스파크를 튀겨줬어요. 그럼 뭔가가 어쨌든 만들어지겠죠. 이런 극심한 환경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밑으로 흘러내려오고 돌아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무언가가 생길 수 있는지를 추적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땠느냐?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탄소의 기원은 메탄 하나인데, 이 메탄의 10에서 15%가 유기물질이라는 걸로 변화한 것을 관찰합니다. 자, 유기물이라는 건 우리가 익히 듣기도 하고, 과목 중에서 뭐 유기화학이라느니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애매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이라는 거는 한자어로 있을 유에다가 틀 기자를 써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결국 뭔가 틀이 있다라는 말이 돼요. 그리고 이 틀은 그 기본적인 물질을 구성하고 다양성과 결합과 모든 걸 만들어내는 탄소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많은 원소들 중에 탄소라는 것은 굉장히 작고 가볍고 풍부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원자들과 서로 손을 잡고 결합을 만드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 말은 여러 물질을 만드는 데 용이하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탄소가 기본이 되는 학문을 유기화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유기라는 단어를 듣는 경우는 많죠. 유기물, 유기체. 자, 그것 때문에 이 유기라는 것이 생명과 관련 있는 물질들을 연구하는 것인가, 혹은 그것을 지칭하는 것인가와 같이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생명과 무생, 생물과 무생물, 그리고 그외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관찰된 사실만을 봤으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유기물이나 유기체가 살아있는 것을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기물이라는 것은 탄소가 골격을 이루고 그 주변에 수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는 탄화수소라는 물질을 유기물이라 합니다. 자, 그걸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어떤 물질이 유기물이고 아닐지 생각할 수 있겠죠. 가장 큰 혼란을 겪는 것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CO2라는 화학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가 분명히 존재해요. 이산화탄소는 무기물입니다. 유기물로 구분하지 않아요. 이처럼 골격을 만들면서 수소가 같이 결합을 하고 그러한 다양성과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만 유기물이다. 그리고 꼭 생명에 관여한 건 아니다. 왜? 우리가 하나만 떠올려도 이건 알수 있죠. 바로 벤젠. 극히 위험한 발암성 물질이죠. 탄소 6개가 고리 모양을 갖고 있는 게 벤젠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대로라면 이 벤젠이라는 것은 분명 유기화합물이에요. 근데 생명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된 건약 1800년도 정도 갔을 때 이제 유기물이라는게꼭 생명이랑 관계된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바뀌게 된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본론을 얘기해 보자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유기물이 되긴 했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신기하냐? 이 유기물 중에 2% 정도는 우리 인간, 동물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그대로 만든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과거에는 이 실험이 교과서에 항상 나왔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빠졌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 실험이 실험적 오류가 있고 잘못 설계되었고 허구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검증을 위해서 이게 빠졌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던 것은 당시에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는 그 시작을 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충돌했던 두 가지 학설이죠. 창조론과 진화론이 제대로 맞붙습니다. 그러면서 창조론자들이 주로 주장을 한 거죠. 이 실험은 잘못되었다. 초기 지구 대기는 저렇지 않았고 이 실험은 잘못되었다 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학은 실험적 학문이다. 안 되면 다시 하면 된다. 백 번, 천번 해서 몇 번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상적이나 생각만으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진짜 물증을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해봤어. 돼.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2013년, 4년에 완전히 종결이 됐고요. 재실험을 했는데 더 좋아졌어요. 결과가. 인간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보편적으로 20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려 13가지가 이 과정에서 완전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는 과정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검증하게 된 것이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지구가 아무리 초기에 환원성 대기가 있고 벼락이 많이 쳤다 했는데, 그럼 전 지구가 벼락으로 들끓고 있었느냐? 그렇진 않았겠죠. 국소적인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 고에너지 환경을 탐사를 했고, 지금은 이러한 심해 열수구라고 불리는 그심심에 있는 뜨거운 물과 물질들이 솟아 나오는 곳에서 이러한 화학 반응과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아미노산이 생겨났듯이 최초의 인간 생명과 관련된 물질이라고도 볼수 있는 RNA와 DNA라는 유전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은 제가 정확히 어떤 반응을 통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생명의 기원, 오리진 오브 라이프라는 연구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과정이 바로 유전 물질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이고 이걸 화학에서는 시스템 화학이라는 분야로서 화학 물질들이 서로 막 반응을 하면서 최적화된 진화 과정을 찾아내는 것이 화학 반응적으로도 가능하다. 설계되어 있다. 모든 것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 결과적으로는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증거는 바로 우리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자이 모든 것들은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 어, dna 라는 구조가 2차적으로 본격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딱 봐도 아주 잘 설계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같은 간격으로 꼬아놓은 형태로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냐? 경이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 물질들은 더욱더 복잡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세포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가장 처음에 세포는 우리가 단세포 생물이라고 말할 듯이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는 세포였을 것입니다. 얘네들을 우리는 모네라라고 불러요. 이 세상을 구성하는 여러 킹덤이라 불리는 개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건 동물 식물이죠. 근데 동물 식물 말고도, 그 균류 같은 것도 있고요 곰팡이라든지 버섯 같은 거 그리고 단세포 생물들로 구성된 모네라게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단세포 구조들은 계속해서 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증거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 해안가에 주로 발견되는 스트로마 톨라이트라고 말하는 요 남조류 생물들인데요 자 요것들은 약 35억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생존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생명체들은 앞으로 진화의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됩니다. 자, 진화는 계속 이어져서 인간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개통을 봤을 때 가장 밑에 작은 글씨지만 모네라라는 단세포 생물이 쓰여 있고요. 그 위로 아메바를 거쳐 쭉 올라와서 인간과 인간과 유사한 영장류라는 생명체들, 오릴라, 오랑우탄, 침팬지 등이 써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것은 이 거대한 과정 중에 정점에 현재까지는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화학반응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던 너무나도 먼 역사 속의 과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여기부터죠. 인간은 언제 화학을 만나게 되었느냐? 인간이 조절 가능한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시작이었고 어떻게 해서 그거를 만나 알고 다루게 되었느냐? 자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진화 과정으로부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남방구의 원숭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리고 직립 보행을 하기 시작하는 호모 에렉투스를 거쳐서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 계속해서 인류는 진화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중에서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인간 최초로 화학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모든 원자와 원소의 탄생부터 인간이 탄생하기까지가 화학 진화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정말로 처음으로 화학을 만나게 된 인간이 어떠한 식의 발전 과정을 거쳤는지, 화학이 인간의 문명의 발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